자, 이번에는 분사 구문으로 바꾸기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 역시나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갖다가 빼면은 간단하게 분사 구문이 된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Jane cried 그리고 빼버리니까 working out of the theater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극장을 나오면서 제인은 울었습니다. 그런 뜻이 될 텐데요. 역시나 관건은 뭐냐? 이게 접속사라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죠. 접속사라는 거 알아차리는 거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라는 걸 알려면 얘가 문장이고 얘가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뭔지 영어에서 문장이 뭔지를 갖다가 좀 알아야 되겠고 요거 나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레벨 1으로 돌아가서 앞부분부터 문장 성분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다음 주어 나오고 이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 부분을 갖다가 빼라 그랬죠. 주어 하고 비동사 서술어에 주어 서술어에 이 비동사를 갖다 같이 빼봐라 그랬어요. 그래서 접속사 주어 비동사 이렇게 빼가지고 Jane cried working out of the theater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고요. 역시나 주어 서술어 나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 하면은 그쵸 주어 서술어 모르겠어 하면은 헤헤헤 그러면 레벨 1으로 가시면 되겠어요. 앞부분부터 다시 봐주세요. 여튼 요건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.